만든 게이 히라카의 제품의 특징이기도 하죠. 그렇죠. 예. 압축이 풀젤이라고 하는 형태가 네. 기존의 물컹물컹한 방식의 그 젤이 있어요. 근데 히라카와는 더 진보된 방식으로 그 젤 자체를 탄력 있게 압축하는 게 기술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베고 주무셔야 되는 매트이다 보니, 풀젤 매트이다 보니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, 그쵸? 뭉치면 안 되고, 또 물컹물컹거려서 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보다 탄력 있고 안정적인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나중에 보관하시기에도 편하고 뒤척일 때도 따로 베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고탄력 압축젤인데 네. 히라카와 말고 다른 브랜드들 이런 물컹물컹한 방식 많이 씁니다만 히라카와는 보다 더 편하게 쾌적하게 쓸수 있는 압축 풀젤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브랜드에 어떤 상품을 사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, 내년에도 쓰시고 내 후년에도 이 풀젤 매트 구입해 쭉쓸 거예요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네. 정말 이 상품 만나셔야 돼요. 차후에 계속 쓰실 거라면 히라카 풀젤 매트를 자신있게 저희 추천해 드리거든요. 이런 기술 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 풀젤 매트 형식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어머니급, 대통령급. 돈더 줘야 되는. 맞아요. 그 정도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왜 일본 내에서 판매 1위를 하겠습니까? 이미 일본인들은 아신다는 거죠. 그렇죠. 사실 습하고 더 더운 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쿨젤 매트가 먼저 원조격으로 발생을 하고 인기를 끌었던 게 일본이 원조입니다. 일본이 더 판매량이 많아요. 네네. 근데 그곳에서 전 일본에서도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 히라카와입니다. 그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고 작년 홈쇼핑에서도 판매 1위를 한 것이 바로 이 쿨젤 매트 히라카와입니다. 네. 손만 대고서도 너무나 지금 시원한 감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 만든 자체가 히라카와 대표님 회장님께서 손주가 너무나 더워하니까 손녀 위해서 이거 개발하셨기 때문에 네.